이런 식의 그 사람 잡는 취재가 어디 있어? 펜은 칼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지금 요즘 진행되는 영상을 보면 몇몇 기자들의 경우는 펜이 칼보다 잔인해요. 기자들이 제가 보면 요즘 인간성 상실의 시대 같아요. 진짜 어쩌다 보면 좀 화가 날 정도예요. 네. 화가 날 사람 같지가 정도. 않을 때가 예를 많았어. 들어 이제 그런 거 있잖아.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 할수 있어. 네.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지. 조민이 네 딸이면 어떻겠느냐? 네 동생이면 어떻겠느냐? 네 친구면 어떻겠느냐? 어떻게 그렇죠. 곧돌이 애들 기자들도 막 물어보죠. 그리고 거기에서 예컨대 공익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되죠. 그건 해야 돼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 공익과 관련된 문제인가? 그렇잖아요? 네. 지금 이제 표창장 문제, 이거는 또 별도야. 법원이 표창장이 위조된 거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, 실제로 아주 간단해. 대학에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, 표창장, 인턴 증명서, 무슨 무슨 활동 증명서 안 봐. 왜냐면 이거 필수 문서거든, 그냥. 그러니까요. 다 들어와 있어. 네. 서울대 입시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이 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또 시험을 볼 준비할 수가 있지?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학생이 한둘이 아니래요. 그럼요. 주변에 보면 그래. 입학사정 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. 안봐 그랬어. 이거 다 가짜니까. 네. 그 당시에는 다 그랬으니까. 다 가짜야, 다. 다들 알아. 네. 우리 세상에 다 알면서 그냥 그런 요식적인 쓸데없는 절차를 만들어 놨던 거지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입시에서 점점 하나씩 없애버리잖아. 교회 활동 표창장, 무슨 뭐 상장 이런 거다 인정하지 않는다, 인정하지 않는다. 문제가 생겼으니까 빼버렸던 거란 말이야.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입학에 결정적인 당락을 미친 것처럼 일단 전제를 깔고.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킨 거니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. 이런 식의 논리적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공익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. 이런 식의 그 사람 잡는 취재가 어디 있어? 펜은 칼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지금 요즘 진행되는 영상을 보면 몇몇 기자들의 경우는 펜이 칼보다 잔인해요. 그죠? 피 흘리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예 파탄 내려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. 아, 진짜 그죠? 화가 날 정도야. 지금 그게 어떻게 진짜 되겠어? 잔인할 인생 전체를 파탄 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달려드는 거거든. 자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파탄을 내놓고 어떤 책임도 안 져. 책임을 질 생각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지. 이건 역시 인간성 문제야. 우리가 인간성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.